2018년 아이콘이 사랑에 따라 돌아왔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아이콘 가자. 사랑한다.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오늘은 약간 특이한 기법으로 찍는다 그래서 열심히 실험을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너무 이렇게 되지? 에이,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도는 내일이 없다는 따뜻하면서 약간의 흥겨움이 있으면서 상반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. 나 살아가면서 어제가 첫째 날이고 오늘 둘째 날이네. 원래 둘째 날 때가 제일 힘들거든. 그러니까 첫째 날 때는 이제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니까 다들 약간 야야 이런 게 있고. 셋째 날 때는 아마 내일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다 해탈을 할 거예요 아마. 아 웃고 미친 듯이. 잠시. 네. 이거 빨당은 좀 주세요. 미션이에요. 창 던지기 안 돼요. 뭐가 보이느냐? 망원경 아니야? 윤영이 하나 둘 셋 넷 아 왜 내가 옆에 있어 다시 어디서 나오는 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디서 나오는 거니? 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윤영이 필에서 나오는 춤이라고 합니다 꼭 봐주시고 와, 아, 굉장히 잘 추거든요. 또 따라하고 싶은 춤 중 하나입니다.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아이코닉 여러분 일단 지금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곡은 남녀노소 갈릴 거 없이 편안한 좀 경쾌한 곡이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콘서트 팬미팅 이런 곳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이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